예, 문이 입변밭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무늬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강이고요. 생강이 좀 많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근데 땅이 황토 땅이다 보니까 뿌리들은 조금 닭발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자리고요. 이 작은 것보다는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 옆에. 작은 거는 뭐 단엽이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요 옆에 완전히 잎이 이렇게 끝이 다 잘렸지만은 육질이 아주 좋고요. 속립장도 잘려서 나왔어요. 다 잘렸네. 변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입장 세상에 반성을 띄고 있는 아주 까닭지고요. 여기 변들이 아주 좋습니다. 무늬나 무늬도 나오면은 좋은 개체가 나오는데 무늬는 아직 안 나왔네요. 요 개체를 한번 모셔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랑 근데 여기는 아주 기엽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엽도 표트를 뚫고 올라올 때 육질이 좋다 보니까 못 뚫고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기엽으로 아주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환엽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땅이 황토 땅에 가깝다 보니까 뿌리 내림이 이제 닭발처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뿌리 장애도 나오고 닭발도 닭발처럼 이렇게 짧게도 나오는데 아주 좋은 환엽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개체는 눈에 확 들어오는 개체는 요 개체 하나 보이네요. 요거랑 저쪽에 입변. 자, 그리고 다른 쪽으로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개체가 더 많이 안 들어오이네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아주 길가죠. 예, 이렇게 완전 등산로 길가에 난초 생강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곳인데, 저는 이런 길가나 이런 딱딱한 마사질이나 이런 땅에서 단엽성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생강근들 한번 보시라고. 자생지 생강근들입니다. 아주 작은 종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생강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늬도도 좀 무늬도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입변 개체는 이쪽은 나오지 않았네요. 입변이나 단엽성전 개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부러 이 땅 쪽 있는 예, 등산로 주변을 제가 더 확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우선은 잘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생지에 생강근들, 신화들, 이 모양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른 개체도 이제 더 많아지면 예, 무늬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생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았습니다. 요거는 진짜 여기 지금 이렇게 변들이 조금 다른 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새엽인 난초도 있고 다른 변들도 있는데 요거는 아주 무광질입니다. 그리고 이대는 아주 환엽변으로 잘 돌아서 나왔네요. 예, 이대에서 일대는 이렇게 작은 개체였는데도 이대에서 환엽변으로 잘 돌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이 좀 많아야 예,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난초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잘 덮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행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3반의 단엽성 변들이 나오는 자리를 한 번 더 그쪽만 탐난을 해보고 예, 난초가 나와 있으면 영상에 담아보고 또 오늘은 난초가 나와있지 않으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작년 올해 봄이죠. 올 봄에 환엽변들이 잘 나오는 곳으로 다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무늬종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변들이 상당히 엽록만 두꺼우면 단엽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개체들입니다. 우선 입장 길이는 모쪽이 한 10cm가량 되고요. 끝들이 좀 둥근 변이고 환엽성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 어머니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초점 맞추기가 정말 어렵네요. 아, 초점 맞추기 정말 어려워요. 한엽으로 아주 좋은 개체들입니다. 우선은 요거는 개체가 좀 좋아 보이고요. 한번 배양을 해볼 만한 난초들인데, 엽성들이 그렇게 우선 육질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변 마무리들 모양들은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생강에서 환엽성 변으로 생강에 아주 좋은 개체가 있다면 한번 또 찾아보고 영상에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에서 육질이 좋은 단엽변도 올해 산채를 하긴 했었는데 그 자리는 또 난초가 올해 비가 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좀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